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이상한 것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도자기 물레의 발명이 고대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저는 주민들이 점토로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고 있는 행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점토를 대칭적인 형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장치는 균일한 디자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들의 공예에 필수적인 도구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도자기 물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발명품의 독창성에 매료되었고 어떻게 이런 발명품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도자기 물레가 고대에 발명되었고 도자기 제작 기술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레 덕분에 수작업으로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디자인과 대칭적인 모양을 만들 수 있었죠.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물레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국과 같은 고대 문명에서 발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지던 시기였고 물레의 발명은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였습니다. 물레 덕분에 이들 문명의 사람들은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도자기 제작의 진화에 있어 중요한 단계였으며 이들 문화의 예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구상의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저는 도자기 물레가 그들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자기 물레는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목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도공들은 도자기 제작에 숙련되어 화분과 꽃병부터 인형과 조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도자기 물레의 단순한 디자인 덕분에 많은 수의 물체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인류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대규모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도자기 물레는 도자기 제작을 노동 집약적인 공정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공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예술과 디자인 분야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자기 물레는 예술과 디자인의 세계를 넘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자기를 사용했던 문명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자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명과 교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경제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또한 저장용기나 요리용 냄비 등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도자기 물레는 이들 문명의 생활, 일, 상호작용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도자기는 혁신의 힘과 인간 정신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도자기 제작 기술로 유명한 행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도자기 물레라는 특이한 장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물레는 점토를 빠른 속도로 회전시킬 수 있어 장인들이 복잡한 디자인으로 모양을 만들고 선용할 수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발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천대받던 도공들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술과 전문성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도자기 물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고 함께 협력하여 아름답고 기능적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분업과 전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도공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무역과 상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도자기의 과잉 생산으로 사회가 번성하면서 이 발명의 경제적 이득은 분명했습니다. 도자기 물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숙련된 장인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도공은 사회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고 사회적 지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도공들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도자기 물레는 도공들의 직업을 변화시켰고 아름답고 기능적인 다양한 도자기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도공들은 더 이상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도자기 물레는 고대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와 경제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자기가 없었다면 전문화와 분업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사회는 정체된 상태로 남았을 것입니다. 도자기 물레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상품을 생산하여 다른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잉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도공들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기술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번성하는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인류 문명이 사용한 도자기 제작 기술의 진화를 관찰하기 위해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도자기 물레의 발견과
고대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도자기 물레의 발명은 도자기의 생산과 유통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물레는 더 빠른 생산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디자인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물레가 사용되었다는 최초의 증거는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물레는 고대 세계 전역으로 퍼져 이집트, 그리스, 로마를 거쳐 중국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도자기 물레는 이들 사회에서 주요 무역 상품이 된 도자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도자기 물레는 도자기 제작 외에도 야금과 유리 제작 등 다른 공예품 제작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틀 사용과 소성 기술 등 도자기 제작에 사용된 기술은 다른 공예가들에 의해 금속과 유리 공예품 제작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교차 수분은 새롭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창조로 이어져 해당 사회의 예술적, 기술적 능력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법이 계속 사용되는 것은 이러한 유산의 증거입니다. 도자기 물레의 영향은 현대에도 여전히 현대 미술과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예술가들이 도자기 물레를 사용하여 예술 작품을 제작합니다. 물레는 도자기 예술가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도구로 손으로 만들 수 없는 정교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도자기 물레는 고대 문명의 아름다움과 장인 정신을 대표하는 대중문화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자기 물레는 도자기의 생산과 유통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으며 야금과 유리 제조와 같은 다른 공예품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에도 도자기 물레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도자기 물레의 지속적인 유산을 보여줍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고대의 유문명의 독창성과 창의성의 경외감을 느끼며 도자기 물레는 그들의 독창성과 수완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도자기 물레처럼 단순한 물건이 역사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레의 발명은 고대 문명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